그럼 C번, 그 30페이지는 P가 C가 되겠네. 답이 C쪽인데, C는 공이 6R을 높여 추가했다면 점프에서의 수평 방향을 사용한 힘을 구하라. 그래서 6R, H가 6R이다. 이게 이제 6R 위치에서 출발했고, 그럴 경우에 요 지점, Q 지점, 요 지점에서 작용하는 힘이 뭐냐. 이건 뭐 결국 이제 노멀 포스 될 테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구하라. 그런 이야기지. 자, 그러면은, 자, 에너지 보존치를 쓰면은, 에너지 보존치를 쓰면은, 이게 이제 mg에다가 6R 위치 에너지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좀 가가지고 결국 요 지점이니까 자, 요 지점에서 속도가 있을 거야. 속도 v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되고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위치의 높이가 R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mgR 되겠지. 자, 그리고 이게 이제 5분의 2 mR 제곱이고 뭐 이래가지고 다른 걸 이어주면 되니까 이어져가지고 결국 얻는 것이 결국 V제곱하니까 이거 요거는 또 다시 R분의 V를 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R분의 V제곱이니까 그래서 저에서 V제곱을 보시잖아 그래서 V제곱하는 것이 7분의 50 GR이다 자 그래서 이 실제 여기 작용하는 힘 자체는 여기서 이제 작용하는 접촉력인데 접촉력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구심력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접촉력 자체가 R분의 mv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어주면 되지 그러면 이제 값이 7분의 50 mg 나온다 이게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반경 구의 반경을 저런 식으로 이제 스몰R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저 회전운동도 생각하고 이래가 좀 복잡한데 그래서 회전운동을 갖다가 생각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운동하는 반경도 사실 R-R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어줘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운동 에너지를 넣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 좀 복잡한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R 가능성이 아주 적다 뭐 문제도 뭐 그래 얘가 허락했는데 답에서는 이것도 좀 고려했었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반경 R 자체가 굉장히 적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 상당히 간단해지는데 그걸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코의 반경 스몰 R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또그 코가 회전하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운동하는 반경 자체를 갖다가 그 코의 어떤 반경도 생각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좀 걱정한데 그런 문제는 뭐안 나오고 싶은데 걱정하니까 그래서 이 간단한 경우에 그냥 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R에서 말이 아주 적다고 가정하면은 문제가 훨씬 간단해지는 거지. 자 H고 그 다음에 이건 똑같고 R이고 자 이럴 경우에 질량이 됩니다 했을 때 첫 번째 경우에 자유낙하하는 조건 H 요 지점에서 자유낙하하는 조건은 B 권리형이 똑같은데 아까 똑같은데 왜냐하면
MGH가 에너지 원칙에서 MGH고 이것이 이제 속도 요 지점에서는 속도 m이니까 오메가지였고 그다음 MGER이니까 ER이니까 결국 H가 ER 된다 이런 거. 그 앞에 그러니까 반경 R을 small R 코이 반경을 갖다 생각해 준 경우나 안 준 경우나 별 차이가 없고 똑같고 값이. 두 번째 이제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기 위해서 이 R지가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니까 결국 속도는 있고 속도는 비는 있고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노멀 포스가 노멀 포스가 0이 되는 그런 지점인데. 자, 그래서 이 지점에 이제 노멀 포스가 있고 그다음에 mg가 있는데 그래서 mg 플러스 노멀 포스가 결국 이제 이게 구심력을 주니까 구심력이 주니까 r분의 이것도 뭐 그냥 그이 구, 이 구의 반경 무시할 때 하면 반경을 그냥 r 타면 되지 r 제곱분의 b 제곱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이제 움직인다 했으니까 그 지점의 크리티컬 포인트 경우에는 n이 0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m 떨어지고 해가 b가 뭐 해야 되나 b 제곱이 아 이거 참 r 제곱이 아니고 r분의 b 제곱 그렇지 자 그래서 r분의 b 제곱이니까 그래서 b 제곱하는 것이 gr이 나오는 것이 자, 그리고, 그때의, 높이가 얼마냐, 그래 물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기 위해서 높이 h가 얼마 되느냐, 이걸 물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속도가, 요 지점 속도가 뭐냐, 떨어지지 않고 가려면 속도가 뭐냐 하면 속도는 b 볼 루트 gr하고 답이 답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기 떨어지지 않고,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h 높이가 얼마냐 이걸 물었기 때문에 에너지 원칙을 한번 써가지고 다시 또 그걸 관계를 지어줘야 되니까 mgh 하는 것이 결국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고 근데 요 지점에서 이 위치 엔지가 있으니까 mg에다가 2r이지 그래서 mg에다가 높이가 2r이다 자, 그 다음에 b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m에다가 b 제곱이 gr이고 그 다음에 EMGR 되고, 그래서 MG를 다 나를 보내주면은, 결국 H 하는 것이 2분의 5R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2분의 5R을 높이에서 떨어져야지, 결과적으로, 요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움직인다. 뭐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도 이 Q 지점에 이 지점에서 어떤 자유만의 힘이 뭐냐 그걸 물었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노멀 포스 되고 이게 완전히 구심가스 구심력이 되는데 자,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원칙을 쓰면은 이것이 mgh고 이 지점에서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요즘 속도가 또 있을 테니까 속도 v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높이가 r이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mgr이다 자 그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b 그래서 그 다음에 R이 6R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보면 처음에 떨어지는 높이가 H가 6R일 때니까 6R일 때 이것이 이제 요 와서 요 미치는 영향을 물었으니까 H가 지금 6R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B제곱을 구할 수 있지 얘는 다 떨어지고 B제곱 구하면은 B제곱이 얼마나 오냐 하면은 10GR이 나오죠 10GR 그래서 결국은 요 위치에서 속도라는 것이 6R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요 지점에 와 요 지점 속도가 얼마냐면 b가 루트 10gr이 된다 그래서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점에서 어떤 요 미치는 힘 하는 것은 결국은 구심력이니까
그래서 90년 가능성은 이것이 뭐 N이면 90년 똑같은데 요즘 이제 컨택 포스니까 접촉력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R 제곱분의 MV 제곱이니까 결국 이제 이 P 가능시 이어주면은 결국 값 자체가 어디다 하면 R 제곱분의 M에다가 10 GR이 되니까 결국 5에 나와. 아, 참, R 제곱이야. 항상 R 제곱이면 R분의 B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R 떨어지고 그래서 10mg다. 그래서 이런 힘이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90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경우에는 좀 아까보다는 좀 간단한데 왜냐하면 회전운동 에너지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스몰 m이 반경을 어떤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 간단히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문제도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보면은 이 그림을 이 32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에 있는데 이런 방구가 있다. 방구인데 이제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방구고 그다음에 반경이 R이고 반경이 R이고. 그런데 이 질량 m인 i가 여기 앉아 있다가 처음에 질량 m인 i가 거기에 꼭대기에 앉아 있다가 여기 마찰이 없으니까 쪼로 미끄러지지. 미끄러져가지고 한테 어느 지점에서 이제 이게 이탈하는지 구에서부터 이탈하겠지. 그래서 이탈하는 위치의 이 높이를 구하라 그런 얘기지. 높이하고 그의 속도를 구하라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지점에 떨어진 높이가 뭐, 이, 뭐, 요게, 요 위치를 H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떨어진다 하는 말은 결국, 그 지점에서의 이 접촉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면은, 힘을 보면은, MG가 존재하고, 질량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여기 세타가 치면은, 그래서 거기다 힘을 갖다 분석할 수 있는데, 요 힘하고, 그 다음에 요 힘으로 분석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이제 세타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MG 사인 세타 되니, 요것이 MG 사인 세타. 자, 그래서 저 MG 사인 세타가 되는데, 요것이 이제 MG 사인 세타가 이제 이러한 멀어지는 힘, 예를 들어 FC가 있으면 이게 이제 원심력이라고 하시면 구심력의 이건 사실 그 가상적인 힘인데, 저 MG 사인 세타가 전시의 원심력하고 동일하게 되겠지. 그런데 이제 콘택 포스가 없다고 했으니까, 콘택 포스가 있으면, 콘택 포스가 있으면 이제 N이 있어야 되는데, 요 경우는 이제 떨어질 때 고 경우니까 이 콘택 포스는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힘이 이제 동일하게 되는데, 동일한 경우에 이제 콘택 포스가 없어지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FC는 뭐 우리가 R분의 라지알인가 R분의 MV 제곱이니까, 그래서 라지알분의 MV 제곱이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족되는 그런 세타 위치. 세타 하면 높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저기서 이제 우리가 이 V도 모르고 그다음에 사인 세타도 모르잖아. 세타도 모르고 V도 모르기 때문에 한개더 조건이 필요한데 한개더참 방정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에너지 원칙에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에너지 원칙에서 그죠? 금방에 구한 것은 결국 이제 접촉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떨어지는 그 위치에서 떨어지는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힘을 구해보면은 결국 이제 이 수평력은 뭐 요건 표 요건 요쪽 힘은 뭐 생각할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요거하고 요 방향에서 이 힘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방향의 힘은 결국 이제 아가 떨어지는 그런 속도가 좋은데, 그렇지거나 이런 수직 방향의 힘이 MG42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논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종의 원심력을 맡아야 되는데, 결국 이제 떨어질 때 그 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접촉력이 없다, 없는 경우이니까 떨어지니까 그 조건에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다 하는 조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세타하고 피그를 둘 다 모르기 때문에 방역시 한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스 두 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 개의 그 필요한 방역시 필요한데 그래서 에너지 본인식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요 지점에서 A는 정지상태니까 그 위치지만 있고 MGR 높이가 R이니까 R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위치에서의 운동에너지 이건 2분의 1 MB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의 위치에너지 위치는 MGH가 되겠지 되고 그렇게 되는데 H라는 것은 결국 H라는 것은 결국 이제 R에다가 sinθ니까 그렇지? sinθ니까 여기다가 R 뭐 sinθ를 넣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식이 풀 수 있잖아 그러냐면 이제 식이 두 개고 이제 모르는 것이 sinθ하고 phi가 되니까 문제를 갖다가 풀 수가 있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mg 사인 세타 대신에 2분의 1, 뭐, mb 제곱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mg 사인 세타니까, mg 사인 세타 요까지가, 요것이 이 r분의 b 제곱이네. 그러니까 r분의 mb 제곱이 mg 사인 세타고 r이 한 대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래 되면 되니까 그 대신에 mg 사인 세타 이것이 r mb 제곱이고 r mb 제곱이 r이 한 대 있으니까 r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럼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2분의 3 mb 제곱 나오고 됐나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m 떨어지고 그래서 비익하는 것이 루트 3분의 2gr이 나온다. 그래서 그때 속도가 이제 높이는 뭐 높이 h를 구하라 하면 h는 뭐 이것이 다시 비를 갖다가 여기 넣어주면 되겠지. 여기 넣어주면은 이게 이제 비 제곱이니까 3분의 2gr이니까 B 제곱이고 H 포함되니까 뭐 이걸 갖다 이쪽 연결해가지고 H 포함되겠지 그래서 H가 뭐가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는 뭐 세타로 가면 세타를 보면 되고 저기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운동량 보존칙 문제인데 자, 이건 뭐, 우리가 총알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굉장히 큰 나무, 질량이 큰 그런 나무를 갖다가 위에다 놓고, 뭐, 길이가 L이라는 거, L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M이고, 총알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스몰 M이 날아와가지고 속도가 B다. 자, 저렇게 날아와가지고 이제 박히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박히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 토막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동하는 거리가, 이게 뭐 X고, 높이, 올라간 높이가 뭐, Y고, 이래 됐지. 자, 저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 첫 번째는, 총알의 속도 b를 갖다가 뭐 라지 m m g y 형상으로 표시하라 그랬는데 결국 이제 운동량 보존칙이 성립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총돌적인 MB이고, 그치? 총돌에는 이게 이제 같이 박혀 움직이니까, M 플러스 M이 속도가 마이너스 B 프라임. 오케이. B 프라임. 그래서 이제 B 프라임을 볼수 있다. B 프라임 값이 M 플러스 M분의 그 다음에 MB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총알의 속도를 가리켰으니까, 그래서 B 프라임을 결정해야 되지. 그 B 프라임을 결정해가 이제 B가 뭐다, 이제 B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쓰면 되는데, B 프라임 구하려고 하면은 그 에너지 원칙을 쓰면 되고, 그래서 에너지 원칙은 결국 그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었는데, 2분의 아 그게 아니고 이 박힌 후에 그러니까 요것서부터 박힐 때 요하고 요 사이에는 운동 에너지 약간 에너지 원칙이 성립되지 않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제 뭐랄까 열도 나고 이래가지고 이 에너지가 타고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원칙 성립되는데 물론 우리가 알수 없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고려할 수가 없는 게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냐면은 어쩜 에너지를 비교하냐면은 이 박히가지고 박힌 그 순간 박힌 순간이니까 그때 속도가 B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1에다가 M 플러스 M에다가 B 프라임 제곱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박혔을 때고 그럼 이게 이제 이게 올라가지 이쪽 올라가니까 결국 올라갔을 때 체중이 멈췄잖아 이게 체중이 멈추니까 멈출 때 높이가 y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M 플러스 M에다가 GY 그래서 위치는 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알이 박혀가지고 그것이 속도 B'로 움직이면은 그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플러스 M B' 제곱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최고 높이까지 올라갈 때 그때 속도 M이니까 그때의 그 총알과 어떤 이 나무 통합 박힌 거니까 박힌 것의 어떤 위치 에너지가 다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B'을 갖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B' 가능성 뭐 예를 들어가 떨어지고 하니까 결국 E, G, Y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P를 구하라고 하니까 P를 구하는데 여기서 P 가능성 예를 들어 뭐 M분의 M 플러스 M에다가 B'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넣어주면 되지. 넣어주면 요거 갖다가 여기 넣어주면은 결국 M분의 M 플러스 M에다가 루트 EGY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총알의 속도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거지. 총알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 오늘 Y는 우리 측정 가능한 값이니까 측정을 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스몰M 알고 총알 질량 알고 그 다음에 이 통합 나무 통합의 질량을 알기 때문에 총알이 돌아가는 총알을 갖다 놓을 수 있지. 그래서 이 총알 속도 측정하는데 저런 시험 장치가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거지. 그다음 총돌에 의해서 이런 운동 에너지가 총알의 원래 운동 에너지 비율을 구하라. 그래서 총돌 전에 총알 운동 에너지하고 총돌 후에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뭐 비교하라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 좀 지우고. 자, 총돌 전에 운동 에너지는 K를 하면은 이걸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총알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총돌 후에 운동 에너지는 K 프라임을 하면은 2분의 1에다가 m 플러스 m에다가 b 프라임 제곱. b 프라임 제곱을 같이 합하는데 b 프라임 하는 것이 B 프라임 가는 것이 M 플러스 MB였지. 그래가지고 결국 이걸 지어주면은 얼마 돼? 2분의 1 되고
m 플러스 m에다가 그 다음에 m 제곱 b 제곱 되겠지. 그리고 요거에다가 b 제곱 요걸 갖다 제곱하면은 여기 제곱되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m 떨어지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델타 k 가능성, 운동에너지 변화 가능성 k 마이너스 k 프라임인데, 이걸 갖다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k에다가 m 플러스 m에다가 마이너스 m이 나오는데, 이게 얘보다 적지.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게, 운동에너지가 감소했는데, 이 감소된 운동에너지는 이것은 이제 이 총알이 박히면서 열이 나죠. 열 같은 거 나고, 소리 에너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가지고, 이런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운동에너지 줄어들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y가 작다고 했을 경우에, y가 작다고 했을 경우에, 총알의 속도를 갖다가 뭐 이런 항으로 나타내다가 그렇게 되는데, 뭐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 성사니까, 왜냐면은, 요 길이가 뭐야, 요 길이. 요 길이가, L 빼기 Y잖아. 그치? R 빼기 Y. 그래서, 요까지가, 요게 이제 L인데, 요 Y를 뺐으니까, Y를 뺐으니까, L, Y에서 Y 되고, 그 다음 요기 뭐 X지, X고, 그 다음 이 길이가 L이니까, 그래서 요, 세 개에서 이제, 이 B뼈니까, 그 B뼈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L 마이너스 Y 제곱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풀어주면은 어디냐면 L 제곱이 그 다음에 X 제곱에다가 플러스 L 제곱 마이너스 E L Y 플러스 Y 제곱인데 뭐 Y 제곱 무시하지 않은 이야기는 그러면 L 제곱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걸 ELY가 X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Y 하는 것이 EL분의 X제곱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걸 표현하자 했으니까 속도가 앞에 보이는 게 있잖아. 속도가 A번 문제 속도 보였지. 속도가 B 하는 것이 뭐 m분의 m 플러스 m에다가 루트 뭐 egy 해놨는데 x로 표현하자 그런 이야기니까 y 대신에 x로 표시하자 그런 이야기니까 여기서 y 대신에 이런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